질문 있으면 되는데. 자, 1-23 보면 자연수 n이 자연수 n이 2보다 커 나왔고 n이 7보다 작아 나왔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에 n 제곱분 중에 이거에 n 제곱분이라고 했죠. 중에서 의외 실수가 존재한대요. 의외 실수가 존재한대 n 제곱분 중에. 그렇죠? 모든 n의 값의 합이에요. 자, 생각해봐. n 제곱분인데 의외 실수가 존재해.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n이 홀수야. 그럼 n 제곱분이 무조건 존재하지. 어? 맞잖아. 예를 들어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 x의 세제곱을 했어. 8이야. 그럼 존재하잖아. 마이너스 27이야. 존재하잖아. 근데 여기가 의외 실수가 존재하지. 맞아? 그지? 그럼 이거의 n제곱분이래. n이 홀수야. 홀수야. 그럼 얘가 오면 돼. 그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n이 홀수인데 제가 음수야. 얘들아 지금 이런 얘기잖아. x의 n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되는 x를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n제곱분이니까. 그치? 근데 a 홀수일 때는 얘가 음수면 된다고. 그러면 음의 실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됐죠? 얘가 음수야. 근데 여기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양수가 된 거죠. 바뀌어. 그러면 그거 뭐야? 3, 4, 아니 3, 6이잖아. 크다잖아. 그럼 n이 6보다 작거나, 아니 3보다 작거나 또는 6보다 크다잖아. 이렇게. 이 범위에 있는, 요 범위에 있는 홀수를 찾으면 돼. 그럼 여기는 n이 뭐야? 이쪽에 없네. 3보다 작고 2보다 큰 홀수는 크거나 적을 수는 없어. 6보다 큰 홀수 7, 9, 11. 두 번째. n이 짝수야. 그럼 음의 실근이 존재하려면 얘가 0수면 되지. 두 개 존재해야죠. 하나만 음수일 테니까. 뿔마. 맞아? 이렇게 x의 4제곱이 16이야.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 x 뿔마 2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있네.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야?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작지. 따라서 n이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데 그 안에 있는 뭐? 짝수. 그럼 n이 5밖에 안 돼. 4밖에 안 돼. 딱 구하시면 됩니다. 얘랑 답은 1번인가? 그러면 3-34로 갑시다. 얘들아, 지금이 이런 수원을 한번 정리한 게 제일 좋은 시기야. 딱 배우고 나면 끝나고 나자. 지금 한번 풀어보면 얘들아 나중에 모의 풀 때 도움이 된다니까? 해놔. 놀지 말고. 여기가 제일 좀 어려운 데긴 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있는 데가 3학년들도 좀 싫어하는 데야. 많이 싫어하는 데. 잘 보세요. 3-32도 보자. 이거 근데 우리 예전에 풀었어. 아닌가? 내 교육은 풀었는데.
비슷한 문제입니다. 한 달 30일 보면 여기 인생을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루프 4에 2의 n제곱 빼기 2분의 1에 로그 2의 루트 n의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봅니다. 뭐야? 뭐 문제? 자, 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계산해. 자, 여기가 4잖아. 그럼 여기서 똑같이 4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봐봐. 로그 4에 2의 n제곱을 만들고, 빼기. 여기가 4가 되면, 여기 2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 로그 4에 루트 n이라고 써야 되지. 괜찮아? 그래. 그지? 여기가 제곱이니까, 여기도 2가 들어가서 사라진 거야, 앞에다. 얘는 밑에 여기다 넣어버려, 2의 제곱이라고. 자, 이러면서 다시 로그를 공부하는 거지. 그럼, 로그 4에, 이렇게 하면 2의 n의 루트 n이 돼. 나눴잖아. 그지? 걔가 40. 그럼 이거 뭐야? 2의 n의 루트 n이 4의 40제곱으로 작용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겠다.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가? 여기가 문제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계산하면 되지 않나? 계산이 너무 더럽나? 이렇게 해. 이게 2를, 여기를 2에 80으로 해버려.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2를 하나 나눠. 여기 n에 2분의 3제곱을 해버리고, 이렇게. 여기는 2에 79를 해버릴게요. 안 떨어지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얘가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왜 안 떨어지지?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계산을 잘못했어? 나오긴 할 텐데. 어차피 n이 자연수니까 계산하면 돼. 근데 숫자가 되게 애매하구나. 이러면 이게 3분의 아니 이게 나오긴 할 거야. 3분의 2 곱하면 얼마야? 158?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게 애매하구나. 다른 방법으로 써야 돼. 비슷한 숫자를 찾아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렵구나.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그냥 2로 가야 되나? 2층? 루트를 쓰고 계산을 한 다음에
떠났잖아. 앞에는 제곱이야. 뭐가 문제지? 잠깐만. 아. 이렇게 가야 되겠네. 아니, 이렇게 풀어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잠깐만. 그러면 개수가 너무 많은데.
개념이랑 봐봐. 그리고 이상 K가 1부터 40까지면 70%까지 되는 거. 어, 이 K만 이제 쓰리니까. 근데 6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K가 잘 안 쓰리니까. 어, 그러네. 어, 풀 쓰니까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거 반대로 떼어야 되는구나. 60까지 되는구나. 그러면, 어, 그치. 9, 15, 이렇게 되는구나. 2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40은 75까지? 풀 쓰니까. 맞아요. 40년에 여기까지 가고 있네. 개수가 열세 개 아니야? 잠깐만. 여기, 여기니까. 이게 K가 40일 때인데, 이게 등차로 사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6K-3로 가야겠군요. 얘가 79면. 안 되잖아. 어, 79가 안 되는데? 3회계수가 아니야. 2K가 아니라 그냥 K. 아니, 얘가 3회계수가 맞으니까 이건 맞아. 이건 맞는데, 산업에서 2K-1로 떨어지려면, 79, 77? 아니, 79가 안 되고, 75가 되겠네.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네. 그죠? 그러면 개수가 몇 개야? 일반항으로 했을 때, K가 몰려야지만, 이게 들어가냐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럼 K에다가 2 넣고, 9가 나오려면 5 넣고, 어, 15가 나오려면 8,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나오려면 38?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몇 개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3K, 3M-1이라고 보면 이거 몇 번째야? 맞네, 여기서 뭐지? 개수 똑같네. 그러네. 짝수는 안 되는구나. 풀수는 되는구나. 자, 상당히 참신다고 보죠. 자, 100 이하의 자유 전체 지표 S에 대해서 N이 S의 원수일 때. 자, K가 S의 원수예요. 그리고 로그 2의 N. 여기 로그 2의 K는 정수예요. 정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K를 구할 거야. 근데 K가 결정이 되면 뭐 N이 결정이 되면 이게 결정하는 거니까 S, N을 줬을 때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 N을 결정해주면 여기다가 N을 집어넣고 이게 정수가 되게 하는 K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얘기거든.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F10은 5래. 옛날에 이제 풀었던 문제야. 마플 C는 이제 풀었던 문제야.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F N이야. 그러면 N이 1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를 잠깐 계산해놓으면 여기 정수가 된다는 게 로그 2의 K분의 N이 정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10이면 N이 10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로그 2의 K분의 10이 정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K가 뭐여야 돼? K는 뭐래? 거기 봐봐. 봐봐. 100 이하의 자유집합이야. 그럼 K는 5면 돼? 거꾸로 가볼까? 10이어도 되지. 5이어도 되지. 이렇게 밟고, 이렇게 밟고, 5, 10. 그 다음 또, 끝이야? 아니잖아. 20도 되잖아. 40대고. 80대잖아.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생각 뭐야? 하나, 둘, 셋, 넷. 그랬으니까 뭐라고? 이 얘기. 이해 되셨나요? 그런 게 F 99냐? 1이래. 봐봐. N이 99야. 그러면 로그 2에 K분의 99가 정수가 돼. 그럼 K가 뭐밖에 없어? 99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1이지. 풀었다니까, 얘네 옛날에. 그럼 질문이 뭐야? FN이 1이면 N이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N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얘네 생각이 그렇게 생각한다. 선생님, 홀수면 되겠네요. N이 홀수면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이제 안 되는 게 있지. 이거 뭐냐면, 만약에 F에 49를 할 거예요. N이 49예요. 그럼 어떻게 돼? 로그 2에 K분의 49가 되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K가, 그치, 49 있지. 하지만 98이 있거든. 2분의 1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있는 여기 N은 뭐여야 돼? 50 이상의 풀수가 되는 거지. 즉, 51, 53,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세요? 25개.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10개.
해서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여기 100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M하고 N이 둘 다 짝수. 그럼 곱한 것도 짝수지. 맞아. 그럼 F의 MN은 로그 2의 MN이 되고 로그 2의 N 더하기 로그 2의 N이 되니까 얘도 F의 N 더하기 F의 인생이지. 그럼 이 상황도 10개의 짝수 10개 짝수니까 100개야. 선생님 그럼 200개네요 라고 하는데 자 뭐가 문제일까? 이거 왜 또 생기는 게 있어? 1이 0이라는 거래. 응?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m이 1이야. 그리고 n이 짝수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도 넣어도 돼. 어차피 여기 1이 0이니까. f 형 1이 0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m이 짝수인 경우에다가 n이 1인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10개, 여기 10개. 도합? 선생님, 여기 왜 짝수만 해요? 여기 홀수에 다 들어가 있던 1, 1, 뭐 1, 3, 1, 5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던 거 여기. 여기는 짝수, 짝수만 해야지. 일단은 문제를 이해하는 게 먼저. 3-35. 오랜만에 보네. 이것도 우리가 풀었었어. 아, 36. 이것도 우리가 풀었었어. 3-36. 오, 이겼어. 옛날에 이거 풀다가 우리 짜증나가지고 왜, 야, 어, 그만 풀자.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잖아. 기억 안 나? 풀다가 어떻게 노가다야 힘들 거야. 그치? 기억이 안 나겠지?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맞는데? 누가 아무 이상 쓴 느낌이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입니다. 같은 흐물고. 자, 로그 2의 na-a제곱과 얘랑 로그 2의 np-b제곱이 같은 어떤 자연수고 자연수가 나올 것이고 k라고 할까? 근데 범위가 이거인 실수 AB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 됐죠?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문제 포인트는 나중에 얘네가 이제 이거를 어떤 문제집을 풀든 간에 지금 우리가 푸는 이 문제랑 저 문제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뭐, 막 풀수능 기출을 풀어도 있고, 차이스트를 풀어도 있고, 마더텀을 풀어도 무조건 이건 두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니네가 좀 풀다가 와 있다가, 아, 너 속으로 그럴 거야. 저건 내가 풀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자, 여기를 일단 K라고 줄게요. 자연수 K. 오케이. 그러면 이런 얘기죠. NA-A제곱이랑 mb-b제곱이 이게 k제곱이 되는 상황. 로그니까.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어? 여기 동호가 안 들어왔잖아. a랑 b랑 다르네. b가 크네. 그게 이제 첫 포인트. 여기를 풀어. 여기를 풀어. 넘겨. 이렇게. 한쪽은 어떻게 넘길까? b쪽으로 넘길까? 이렇게 넘긴다. 이렇게 넘기면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이거 넘으니까 마이너스
NB 플러스 NA는 0이죠. 여기는 이제 B-A에다가 B 플러스 A하고 빼기 NA B-A가 0이 될 거예요. B-A를 묶으면 B 플러스 A 마이너스 N이 0이 됐습니다. 얘가 0이죠. 얘가 0이 아니니까. 맞나요? 따라서 B 플러스 A 마이너스 N이 0이에요. 이제 두 가지 형태를 소지해서 B는 넘기면 N 마이너스 A 여기 하나 있고 A는 넘기면 B 마이너스 N 이렇게 소지해서 괜찮아요? 이걸 여기다가 넣어요. 이걸 여기다가 넣어요. 일단 이걸 넣어볼까? 이걸 저기다 넣으면 0 n이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a니까 n 마이너스 2a 여기 2분의 n이 되죠. 이렇게 다시 쓰자. 첫 번째 1번 b가 n a, n 마이너스 a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여기 자리에 n 마이너스 2a 2분의 n 이렇게. 난 a의 범위를 구할 거거든. n을 넘기고 2 마이너스 나눠. 그럼 이렇게 돼. 괜찮아?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b-n이야. 이거 여기다 넣어. 이렇게 돼. 0, b-2n. 아, 2b-n. 얘가 2분의 n. 그럼 여기는 2분의 n보다 크고 b가 4분의 3n 이렇게 그러니까 a와 b의 범위를 결정한 거예요. 그다음 여기가 어려워.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하거든. 자,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을 해야 되냐면 잘 봐. 여기를 보면 저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n x는 2의 k 제곱의 두 근이 a랑 b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x 제곱 x, x 제곱 x, 2 k 제곱. 여기에 a랑 b를 넣었더니 근이 됐잖아. 자, 여기다가 a, 여기다가 a 넣으면 얘가 얘. b, b 넣으면 얘가 얘 이렇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두 개 되는 거죠, 얘기가. 되세요? 근데 2의 k제곱인데 저 2차 방정식 못 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플러스 nx와 y는 2의 k제곱의 교점에 x좌표가 얘네 증가라고 바꿀 거예요.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잠깐만. 수식수 A가 존재한다. N은 자연수. 그럼 이렇게 그려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고 와야 돼.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nx는 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n 제곱에 플러스 4분의 n 제곱 이걸 한번 하고 이렇게 맞냐? 어 맞지.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 딱 중간이 이 2분의 n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4분의 n이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알파벳가 어딨냐라는 건데 그럼 어딘가에 있을 텐데 잘 봐. 내가 이걸 괜히 구해본 게 아니거든. 그럼 여기를 4등분해. 여기가 4분의 대칭일 거 아니야. 여기가 4분의 3이지. 그러면 2의 k제곱은 항상 여기 있어야 돼. 마이는 2의 k. 왜냐하면 여기가 a인데 A가 요새 있어야 돼.
어, 여기 이상 있어야 돼. 어, 여기 마이너스 잠깐. 아,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아니지. 그치? 마이너스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잘 봐. A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소토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A의 좌표가 있어야 돼. 그 여기에 B의 좌표가 있어야 돼. 만약에 이의 K제곱이 이 밑으로 지나가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A가 있어야 되고 여기 B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여기에 걸리잖아. 그 이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얘를 집어넣은 유기점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X에다가 4분의 L을 넣어. 4분의 3L 넣어도 상관없어. 여기다 넣어. 그러면 Y좌표가 16분의 마이너스 16분의 N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이어서 얘가 16분의 3의 N제곱. 그렇다는 얘기는 2의 K제곱이 얘들아 여기는 등호 들어가 있지. 봐봐 등호 들어가 있지. 여기는 만나면 되네. 그치? 그러면 16분의 3의 N제곱보다는 크거나 작고 저 맨 꼭대기 4분의 N제곱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문제야. 여기가 문제. 16을 곱해. 그러면 3n 제곱에 2의 k 플러스 4. 네, 4의 n 제곱 되고. 여기서부터 녹아나요. k에다 숫자 넣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 여기 사이에 걸리는 n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세요. 표를 그려야 돼. 숫자를 다 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해설을 보는 게 나을 거야. 시간은 오버해서 쓰는 것보다. 봐봐, 만약에 n이 1이야. 그지?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이고, 2에 k 플러스 4가 되고, 여기가 4야. 이런 건 없지. 4가 안 들어갔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k가 자연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되더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2회까지니까 n에 여기서. 여기가 12, 2의 k 플러스 여기가 16. 여기도 없어. 그 기억 안 나? 이거 옛날에 했다니까? 내가 여기 풀다가 야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자 하고 이거 넘어왔었어 내가. 여기서 노가다야. 3 넣으면 27. 얘 될 걸 아마 2의 k 플러스 4하고 36. 여기 32가 있잖아. 그래서 k가 여기가 나와. 1이 나와. 근데 K가 1이 나와. 이거 쭉 다 해야 돼. 뭐가 됩니다. 저 얘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얘기가 중요해. 쉽지 않죠? 5-4를 누가야? 처음으로 나타난 숫자를 까먹은 거구나. 지워도 돼? 그래서 딱 가서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한 이유가 이런 거야. 이런 게 처음에 가서 또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해놓으면 그때 가서는 여기 선생님 지금 내용이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알겠지. 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스야. 아, 얘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해서 실근의 교점을 찾는구나라는 이런 소스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내가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원하는 건 뭐야? 어떻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겠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10부터 작은 자연산에 대해서 10분의 n의 10제곱이 소수 여셋째처럼 처음으로 0이 아닌 줄 나타날 때 n의 값을 구해야 해요. 무슨 얘기죠? 로그 10분의 n의 10제곱을 한 게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소수 여섯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까먹었어요. 네? 0.4771이랑 0.3010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수니까 N이 2면 아, 뭐가 다 했던 것 같아. N이 2면 이게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로그인은 거기 나와있듯이 0.3010이 안 돼요. 그래서 N이 3이면요 로그 3이 0.4771이라서 얘가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N이 5면 맞다.
로그 5가 돼서 얘가 1빼기 로그이라서 얘가 0.9990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안 들어가고 곱하기 어? 4부터 해야 되나? 쏘리 n이 4면 로그 4는 요거 두 배라서 0.6020이라서 안 들어가요. 네, 여기 저게 문제다. 괜찮죠? 범위를 찾아서 집어넣는다. 요거 6-23번. 자기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로그 계산이랑 연계 안 되면 그런 기본 문제를 풀던가 그런 걸 풀어서 마스터 해오셔야 돼요. 3학년 때 가서 못해. 얘기했다. 3학년 때 가서 못한다. 6-23 보죠. 여기까지 푸는 사람이 있네. 활용 문제군요.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얘들아, 활용 문제는 지수 로그 함수에서, 아, 지수 로그 함수 여기 아니겠지, 아닙니다. 지수 로그든, 상용 로그든,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이든 간에, 생각보다 풀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알면 돼요. 막, 체감온도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 이게, 솔직히 내가 다 아는 건데. 자, 어느 나라 기상청에서는 기온이 T이고, 풍속이 V일 때, 체감온도 B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10을 써요. B는 14하고 0.6T 그 다음에 0.4T하고 12 하고 V에 0.1 이렇게 쓴 다음에 표시 얘가 뭐야? 기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풍속 쫄지 말고 그럴 때 내가 구하는 게 얘가 체감온도 있죠. 자, 기온이 마이너스 15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5고 그치? 풍속이 X인 경우 V가 X인 경우를 표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지금 밑에가 표로 나타냈을 때 아, 이건 경우 기상청에서 체감온도가 B가 마이너스 25라고 나타내야 돼. 그럼 X를 여기 구하는 거야. 대입만 하면 돼. 봐봐. 얘가 마이너스 25 14 더하기 여기다가 0.9를 곱했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9 그치? 마이너스 9 더하기 넣고 여기다가 넣었어. 마이너스 6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하고 여기가 x의 0.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얘에서 얘 빼면 5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30. 여기는 마이너스 18 곱하기 x의 0.16. x의 0.16은 넘기니까 6분의, 아,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나 계산 잘한 거지? 자, 이제 x만 구하면 돼. 자, 다음 로그풀을 사용해서 계산 소수점 안에 세제자리에서 과거를 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로그 0.16의 로그 x는 로그 저거니까 아무것도 없네. 잠깐만 계산 평범한 평범하게 하면 안 나? 답이 안 나와.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힘들게 하지 말고 여기서 안 되나? 안 되나? 아, 안 되나? 0.16이면 되게 애매하네. 선생님 계산 잘못하고 있냐? 없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5 넘어가서 마이너스 30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자. 6분의 10. 로그 3이랑 로그 2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0.16에 로그 3이랑 로그 2.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1 빼기 0.3이랑 0.78 그래서 얘가 0. 얼마야? 1, 2 2 이렇게 되지. 왜 저러? 어디? 아니 여기 뭐 이게?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게 그러면 로그X가 16분의 22가 되거든요. 얘가 8분의 11이 되는데 이걸 찾으란 얘기네. 계산 수자만의 반응이 한다고 했으니까 11을 8로 나눠 계산합시다. 1, 8, 3, 2, 3, 6, 7. 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응이 한다고요? 7, 5, 6, 4, 아니, 5. 반응이, 여기가 그러면 1.38이. 그럼 얘가, 로그 얼마냐면 3파리는 24죠. 그래, 그래서 x는 대략 계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풀겠습니다. 오늘은 지수로 함수를 끝내는 게 목적. 11까지, A11까지. 그치?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뭘.